애인가 무엇인가 아예 꿈도 못 꿨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 가서 바로 쫓겨났을 것인데 뭐든다고 나서냐 나서길. 시끄러워. 김행수가 시방 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 아이고 간도 크다 간도 커. 아 도주 어르신이 누군디 거기 가서 서치냔 말이여. 순신이는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여. 아이고 연병. 아 그자 어디하고 같어. 아 양반하고 쌍놈하고 같냐 이 말이여. 씨가 다른 거여. 응? 잡초밭에 떨어져도 펍치는 펍치다 이거여. 무과에만 척 붙어봐라. 어? 아 사또 아들한테 도주 어르신이 소인 소인 하면서 굽신거리는 거 못 봐? 네 친구가 과거에만 붙으면 바로 그렇게 대화보는 것이라 이 말이여 내 말이. 니는 앞으로 어쩌고 할 것이냐? 네 친구 무과에 척 붙어 상단 뜨고 나면 앞으로 어쩌고 할 것이냐고. 아 지금이서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하지만은 네 친구 여기 뜨고 나면 니는 끈 떨어진 연애다가 밧줄 없는 두레박이여. 상단에 발붙이기는 영영 없을 것이여. 왜 내가 쫓겨난다는 거여? 순신이보다도 힘은 내가 얼마나 센디? 야야야 힘센 놈은 시방도 길거리 나가고 널렸어 이놈아. 무엇보다도 김행수한테 찍히고 여기 남아있는 놈은 여정 내가 한 놈도 못 봤어. 그러니까 내 말은 니는 앞으로의 네 길을 네 살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여 내 말이. 지금 뭐냐?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한참 찾았는데. 아, 네가 날 뭐하러 찾냐? 아. 네가 내 대신 안동에 간다고 했다길래 고맙다 인사라도 하려고. 술 마셨냐?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알고 없어. 야야야 아 요란다고 김행수가 눈이라도 꿈쩍을 갔냐? 아 이렇게 요령이 없어서 야원 아 공연실이 한전이 듣기 전에 그냥 불러서 아 헛고생하지 말라니까. 거기요 돈풍이라도 저 키워주면 모를까? 너 요란다고 어? 눈도 꼼짝 안 한다니까. 응? 아이, 나와서 줄까? 무슨 짓이냐? 쟤는 그냥 가자. 천수야. 잘 다녀와라. 몸 조심하고. 저기요. 그리 호들갑이야?
왔어요, 왔어. 낮부터 와서 내중 연습을 하시는구만요. 뭐? 아이, 거 왜 이시도령 있잖아요. 벌써 오셨더라니까요. 그래? 근데 지가 보기에도 그 뭐시냐 그 솜씨가 영 자네 참 대단하구만. 아직도 그 실력으로 대단할 마음이 생기는가. 옛말에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일렀거늘. 그리도 분수를 몰라 세완. 부레님. 별거 없으셨습니까요? 자네가 여긴 어인 일인가? 아, 저희 댁 도련님께서 좀 뵙자십니다요. 나를? 자, 들게나. 두 벗이 다투는 지경이 되어서 내 마음이 편치를 않네. 그래, 수련은 잘 되고 승산은 있겠는가? 제어치 감히 균이 형님을 이길 마음을 먹겠습니까? 무예들인 형님의 공과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예서 지고 말면 자네의 처지는 앞일은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수련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사실 균이 형님이 저를 한 사람의 맞수를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겐 더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닙니까? 자, 무경칠서의 나머지 서책들이세. 어찌하겠는가 하는 데까진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래, 애썼구나. 들어가 봐라. 예, 도련님. 형님. 어, 수련을 하러 오는 길이냐? 이리 올라오느라 한잔 하자꾸나.